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에 아주 어떤 이쁜 아가씨가 나왔어요. 기차 안에서 있던 일인데요. 이 이제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표를 가지고 기차를 탔습니다. 좌석표가 있는 기차였어요. 근데 이 표가 자 창가가 있고 복도가 있죠. 근데 이 표는 복도표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 창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창가에 앉고 싶어서 거기를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창가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비키라고 하니까 이 아가씨가 안 비키니까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이 영무원한테 가서 저 사람 남의 자리에 앉았다. 좀 이렇게 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무원이 왔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일어나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 앉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표가 있잖아요. 했더니 이제 영모님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 차표를 보이면서 이 차표에 내가 창가에 앉지 말라고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표는 당신 표는 복도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여기 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나보고 여기 앉지 말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영모는 남자고요. 말도 천천히 하고 뜨듬뜨듬하고 이 여자는 카랑카랑하게 하면서 아주 그냥 높은 소리로 탁탁탁탁탁 쏘아붙이니까 남자가 못 이겼어요. 그래서 가버리고 이 아가씨는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또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문이 와서 일어나라니까 떡 이래가지고 몰라. 떡 이러니까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해요. 또 남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죠?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앉으면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분명히 표에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시에 창가에 앉지 말라고 어떻게 적어요? 뭐 10번은 표시대로 앉는 게 그게 좌석인데 이런 상식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앉으면 그건 내 자리. 내가 좋은 자리. 내 마음대로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요즘 현대인 것 같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아까 읽은 그 성경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적었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거 여러분들 읽으셨죠? 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는가 하면은 로마와 스페인의 전도 여행을 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잡혀서 감옥에 갈수 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는 어디 가고 싶어요? 로마로 가고 싶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기다리는데 거기 가면 잡혀서 감옥에 갈 것이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예루살렘 행을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장 이 말씀은 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를 기록을 했고, 12장부터는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이란 단어는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 인간들을 너무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극렬한 마음으로 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 아이가 길가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그걸 보는 마음이 어때요? 막 안타깝지, 불쌍하죠? 그런 아이를 보는 불쌍한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무엇을 권면하는가 하면은 일절에 아까 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셨죠?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위에 누워 있는 것이 제물이에요. 자, 제물은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를 그런 제물로 우리 몸을 우리 몸과 인격과 우리 모든 존재 자체를 제단 위에 죽어 있는 제물처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제단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 끝인데 어떡해요?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산. 예. 우리가 살아있대 제물처럼 살라. 죽어있는 짐승이죠? 제물이? 이거는 뭘 얘기하죠? 우리의 자존심 죽여라. 감정을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고집을 죽여라. 욕망을 죽여라. 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처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일상생활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은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주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있죠? 살고 있죠? 예,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여러분들 결점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네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래요? 그 말 듣는 순간 어때요? 팍 올라오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그 말 하는 상대방에게 꽂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는 너는 뭐 잘하는 거 있니? 그러면서 말이 굳게 안 나가요. 아, 근데 뭐 당신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면은 자 저쪽에서도 고운 말이 안 나왔죠. 나는 너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말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니? 이러면서 또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오다 가다 보면은요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이 참 영리해요. 그렇게 영리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이 오고 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머리를 그냥 막 가동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 탁 들어요. 그걸 그냥 탁 쏴버리면은 어때요? 승리의 쾌감이 있죠. 그렇지만 대신에 상대방은 어때요? 기분이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걸로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떠세요? 그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죄인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적하면 아, 그쵸. 제가 그걸 못 봤네요. 우리가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옛 습관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것이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옛날에 개척했을 때 한 십몇 년 전에 그때 이제 방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게 이제 2003년도에 여기 2002년도에 여기 들어왔는데 그 1년 전에는 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열몇 명 이렇게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그날 따라 날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정하길 야, 우리 한강 고수 부지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이제 조그만 차를 타고 한강 고수부지에 갔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이제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좀 멀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자 여러 사람이 밖에 나가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 과일, 뭐뭐 짐이 잔뜩 있죠. 근데 그 짐을 차에서 내렸어요. 저기 우리가 앉는 자리까지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거기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이 남자분들이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좀 들어 이러니까 나 내일 일해야 되잖아. 나 내일 일하러 가는 사람인데 이 무거운 거 들고 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 일하는 거는 돈 받잖아요. 오늘 여기서 돈 안 받고 힘 빼면 내일 돈 받고 일을 하는 거 못 한다는 얘기죠. 옛날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남자분들이 지금은 담배를 많이 안 피우는데 담배를 막 되게 많이 피워가지고 길바닥에 담배를 많이 꽁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담배 꽁초가 왜 저렇게 많이 있어요?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역반 하시던 어떤 집사님이 이제 사역반에서 배웠잖아요. 뭔가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담배 꽁초를 일일이 이제 주일날 아침이든 아침마다 그분은 그걸 주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 담배꽁초를 주우니까 어떤 내 방에 같이 있던 어떤 형제가 와서 조용히 얘기해. 내가 니한테 이 말 하는데 잘 들어라. 니 그 담배꽁초 줍지 마라. 사람들이 니 보고 얼마나 바보라고 하는지 아나? 여기는 청소하는 돈 받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근데 왜 니가 그거 돈도 안 받고 그 담배꽁초를 줍냐? 하지 마라 이제. 사람들이 니 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는 또 하느니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그 얘기 듣고도 계속 주었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돈 안 받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중사는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205호, 207호, 210호 그리고 작년에 저기 교육관 그 리모델링 안에 시설하는데 얼마나 일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돈 안 받고 그거 다 해줬다고요. 페인트 칠하고 뭐 목수일 하고 뭐 하고 하는 거를 예, 철거하고 버리고 집 나르고 하는 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그냥 다 와서 일하는 시간 빼가지고 어디 나가서 정말 나가면 하루 돈 벌 그 날을 포기하면서 와서 그 일을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껏 우리 한중사랑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고 사람이 살면 참 이렇게 험하고 낡아지고 부서지는 거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다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 안에 페인트도 다 칠했고 며칠 전에요. 예, 이렇게 돈 안 받고 일하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가치관이 생겼어요. 자,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많이 바뀌셨죠? 예,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어떤 안내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하시던데요. 아주 이제 옛날에는 안내하면 그렇게 속이 많이 상한대요.
우리가 이제 오시면은 주일날 아침에 출석부를 적어놓죠. 출석부에 이제 이름을 체크하고 우리가 모두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떤 분은 딱 왔어요. 딱 보니까 이름이 없다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분이 성도가. 말이지 내가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왔는데 왜 내 이름이 없냐고. 내가 작년에 와서 내가 헌금을 만 원을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고 왜 내 이름이 없냐고. 막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쳐가지고 그게 안내하시는 분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 출석분 안내하시는 분이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1년 이상 안 오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몇천 명 되니까 그 1년 이상 안 오시면 이름에서 좀 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갑자기 안내하시는 분이 갑자기 공격을 당했잖아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뭐 네가 1년 넘게 안 왔으니까 이름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또 얘기하고 또 너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있냐. 옥신각신 옥신각신. 참 이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안내하는데 이름 없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싸움을 걸듯이 해서 자기가 그 순간 화가 나긴 했대요. 근데 이제 마음을 탁 다잡고 다시 생각하니까 아 이분 화나는 거를 내가 같이 반응하면 주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죠? 참아주는 거죠.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고 선으로 뭘 이겨요? 악을 이겨야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름이 없네요. 이렇게 귀하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너무 기분 나쁘시죠? 몰라서 그러니까 꼭 다음 주에는 이름을 쫙 출석부에 올려놓을게요. 자, 이름 한번 적어주세요. 아유,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죄송하다니까. 예, 그 사람이 마음이 그냥 확 풀려가지고,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이제 좋아졌다고 정말 이게 화가 난 걸 참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봉사하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집사님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생각과 관점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자, 올해는 나를 보내서서 전도하자고 했는데 19년 동안 제일 전도가 안 된 해가 2019년도 같아요. 나는 매번 보내주소서 찬양을 마지막 마무리 송으로 하는데 그 찬양을 어떤 기분으로 하고 돌아가시는지 그냥 노래만 하시나 봐요. 그죠? 전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참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집사님이 전도를 이제 하면서 누구누구 전화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디 와라 와라 우리 한중사랑교회 와라 해서 이제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이제 한중사랑교회에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는데 마침 친구하고 연락을 못하고 혼자 와버렸어요. 그래, 찾아오니까 왔어요. 마침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나 이제 새로 왔다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등록하고 있는데 옆에 누구 봤더니 어머 자기 동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동네 사람이 막 너 몇 년 만이냐 너무 기쁘다 하면서 너 이제 우리 교구 와라 이래가지고 그 교구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이 전도한 친구 왔더니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전화하고 이렇게 했던 이 친구가 어디에 가 있어요? 다른 교구에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교구장한테 너는 눈이 있니 없니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을 네가 데리고 가냐고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뭐 달라 했더니 우리 교구에 이미 등록했는데 왜 주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시끄러워졌어요. 자,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남의 교구에 가면 화가 나죠? 왜 그렇죠? 내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자, 내가 전도했으면 우리 교구에 그 사람이 등록해서 모이는 숫자가 뭐 8명, 10명에서 10몇 명 팍팍 늘어나면은 교구장 하는 그 집사질 하는 나도 어때요? 좀 기분이 좋고 좀 어깨가 뿡뿡 올라가고 교회 다니는 재미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애써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남의 교구에 가니까 이제 힘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화가 나실까요? 이 사람 전도했는데 이 교구에 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걸로 기뻐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하면서 우리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전화하고 해가지고 등록을 했으면 우리 주님 기뻐하심으로 나도 그냥 어느 교구에 갔거나 기뻐해야 되는데 내 교구 안 오는 게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은 자, 이 사람 전도는 누구를 위하여 전도를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전도하는 사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죠?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전도하는데 사실은 그 전도가 누구를 위한 전도가 돼버렸어요? 나를 위한 전도가 돼버렸어요. 자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죠? 나의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했는데 그 전도가 내 열매가 안 돼서 속상하면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상급에 있을 수가 깎아먹는 거죠. 예,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도하는 것까지도 자 누구를 위하여 전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나의 24시간에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모든 삶의 행적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나님의 뜻이 좋은지 나쁜지 시험하고 조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좋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배워나가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알잖아요. 자, 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배워가라.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전도하라는 거 알잖아요. 여기까지 알죠. 자, 누구를 위하여 전도하는 거?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는 거 여기까지 알죠.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은 누구를 위하여 전도했죠? 나를 위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내가 나의 관점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주님 말씀에 비춰 회개하며 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로써 주님을 막 찬양하는데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아이고, 허리 어깨 다리. 오늘도 그냥 이 많은 일 또 해야 되네. 일 있으면 일 있어서 또 그래요. 죽을 상을 하고요. 또 일 없으면 또,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일하고 돈 많이 번데 난 일자리 없어서 어떡하나? 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할까요? 없는 것, 힘든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숨 쉬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오늘 또 산더미 같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일이 돈이 좀 적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 요즘 일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찬양은 못 떨어지게 하면서 생활은 나의 관점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봤더니 주님의 관점으로 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딸이 6명 있는 셋째 딸이에요. 제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를 낳고 기뻐하셨을까? 우리 셋째 딸 태어나서 너무 이쁘다 귀하다 그러셨을까? 그 소리 못 들은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들로 태어나지. 내 존재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환영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그런 칭찬은 들었는데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었을까? 나를 보고 이뻐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도록 우리 어머니께서 나보고 이쁘다 소리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 따뜻하게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란 그 어린 시절이 어땠겠어요?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걸 긍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탁 이래가지고 내가 어른이 되면 복수할 거야.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런 그거를 증오를 키웠던 이 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마음에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천하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느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고요. 세상에서 사랑 얻지 못해도 괜찮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모든 미움이 없어지고 그 모든 증오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는 사람 기억 안 해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없어요.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을 배워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것 인정해야지 미움을 없애거든요. 안 미워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실 미워하고 사실을 화목하지 못하고 사실 불화하면서도 안 미워하는 척해요. 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참 재밌거든요. 뒤에서 흉 보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 흉보는 걸 끊지 않으면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흉보는 거 끊어야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끊어야 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2020년도 새로운 너무나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꿔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를 위하여 이 한중사랑교회 100년, 200년 후에 이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것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협조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서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왜 저래? 부정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